야, 이게 30m는 날아간다고?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현장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수 설비 하시는 분들, 모든 빌더 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공구 중 하나가 이 레이저 레벨일 텐데요. 오늘은 이 3D 레이저 레벨 정말로 놀랍고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HPT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HL-3DG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 레이저로 출시가 되었고 3D 타입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격 방지 스펀지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에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은 레이저 본체 하나, 12V에 2.6A 배터리 2개, 충전기. 충전기가 C타입이네요. 미세 조절 받침대, 자석 브라켓, 요거는 이제 클램프 타입으로 씹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켓, 보안경, 보조 철판까지 들어있고요. 한글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들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금 자석 브라켓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3D 타입에 들어있는 타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브라켓인 것 같고, 그리고 충전 이 배터리가 전동 공구의 배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 충전 C타입으로 충전이 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는 배터리 포함했을 때 기준 800g 정도고요. 그리고 IP 등급은 54등급입니다. 54라는 게 첫 번째 오는 숫자가 먼지를 막아주는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숫자가 물을 막아주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54라는 거는 먼지는 거의 95% 이상 막아주는 거고, 4, 비가 내릴 때 잠깐 맞는 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레이저를 작동시켰을 때 레이저가 날아가는 거리는 30m고요. 오차 범위는 30m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레이저 레벨기의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이오드입니다. 이 레이저를 정말 나가게 해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독일 정품 오슬람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수동추 방식이며 현존 나와 있는 레이저 중에서 가장 밝은 6배 밝기의 레이저에 불빛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시중에 이런 3D 레이저 레벨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되어지는 방식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그래서 전원 버튼은 맨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평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다시 소리가 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락 장치가 있는데, 혹시나 경사진 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던가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나는 거를 없애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가운데 버튼을 옮기시게 되면은 기울어지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 되고요. 첫 번째 거를 누르면 가로로 선이 생기게 됩니다. 가로로.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세로 선이 생기게 되죠. 일단 가로로 이 사면이 다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세로 선은 요렇게 또 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버튼은 여기서 반대쪽 이렇게 가로로. 그래서 세 면, 한 면, 두 면, 그리고 가로면까지 이렇게 세 면을 보여주게 해주는 기계라서 3D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는 펄스 기능입니다. 이제 아웃도어 기능이라고도 하고 수광기 모드라고 하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햇빛이 있는 곳이거나 30m가 넘어가는 지점에서 레이저가 잘 안 보일 경우에 수광기를 쓰시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모드고요.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벽 쪽에다가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쓰실 것이고,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거치하고 쓸 수도 있고, 바닥에 놓게 되면은 바닥에 전체의 십자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바닥 작업하시는 분들, 뭐 타일 작업하시는 분들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도록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몇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동등하게 레이저를 켰을 때 10m 지점에 갔었을 때의 선이 굵기랑 선명도,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선의 굵기랑 선명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세팅해놓은 제품들은 그린 6배 밝기로 스펙은 모두 동일합니다. 스파르탄, 그리고 디월트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제품 신콘 4DS, 지투콘, GPT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천장만 딱 봤을 때는 디월트가 선의 굵기는 가장 굵은 것 같고 선명한 거는 지금 HPT랑 지금 신콘 디월트가 좀 그나마 선명한 것 같고 근데 이쯤에 오면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요 맨 오른쪽에 지금 스파르탄 제품이 가장 옅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월트는 아직도 좀 굵고 HPT도 많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에 담겨지는 모습이랑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선이 HPT에서 나오고 있는 레이저고요. 십자가가 지금 G2콘에서 나오는 지금 선의 라인이고 요 지점이 지금 신콘에서 나오고 있는 레이저가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요 세로 선과 요 지금 두 번째 선이 디월트 신제품이고요. 마지막에 요게 스파르탄 제품이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디월트랑 HPT가 제 눈에는 가장 좀 진하고 굵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린 레이저가 물론 이 레드 라인보다 햇빛에 노출이 되더라도 가시성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햇빛이 직접 맞닥뜨려버리는 이 지점에 오면은 레이저 선이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위쪽에도 보시면 천장에도 보시면 정말 연하게 보이죠. 아까랑 좀 차이가 나나요, 카메라가? 지금 햇빛을 동일하게 노출시켰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오드가 어떤 다이오드를 쓰느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디월트도 아까 전에 어두웠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옅어진 것 같고 신콘이나 G2콘도 조금 옅어졌고 스파르타는 진짜 가장 옅어져 버렸고 지금 HPT 제품 같은 경우는 옅어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이 지금 보이거든요. 또다시 이 뒤쪽에 오시면 여기는 햇빛이 좀 덜 들어가는 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또 어두운 환경에서는 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아까 전이랑. 근데도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HPT가 좀 약간 제일 선명하게 보이고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를 준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밖에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브라켓이 정말로 자석이 강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철판에 붙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밑에 입을 벌려서 집을 수 있는 클램프 타입으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보통 3D 레이저를 보시면 미세 조절 삼각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얹어서 좌우 앞뒤를 미세 조절했는데 HPT 제품 같은 경우는 좌석 브라켓에도 이렇게 미세 조절이 받침대가 달려 있어서 허공에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미세 조절 작업 받침대를 이 레이저에 장착을 해서 다시 삼각대에 꽂으려고 할 때 받침 세 개를 또 빼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좌석에 붙여놓고 꽂아놓고 좌우 앞뒤 미세 조절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괜찮았었고요. 충전하는 방식이 자체의 배터리에 꽂아서 충전도 가능했고요. C타입의 충전기가 구매하시면 들어있는데 이 충전기를 220 전원에 꽂고요. 여기서 꽂고 지금 배터리가 안 꽂혀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스위치 옆부분에 보시면 충전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꽂아주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더라도 작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선으로도 쓸 수가 있고 배터리를 장착해서 무선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배터리가 꽂혀있게 되면은 또 충전이 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하는 방식은 배터리 자체에다가 바로 C타입 잭을 꽂아도 되는 방식, 배터리가 장착된 기계에 잭을 꽂게 되면은 충전이 되면서 작동이 가능하게끔 구동이 되거든요. 이걸 딱 보셨을 때 디월트 배터리랑 거의 동일하게 생겼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맞습니다. 디월트 10.8V나 12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계에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레이저를 사셨을 때 들어있는 배터리가 디올트 몸체에 체결이 되진 않습니다. 레이저가 어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차 범위 없이 레이저가 잘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m 드랍 테스트를 통과했는 제품입니다. 라인을 켰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두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한 몇 번 수차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저를 수차례 한번 떨어뜨려 보고요. 이게 지금 1m 드랍 테스트이기 때문에 1m 안쪽에서는 충격을 받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좀 옆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거의 맞는 것 같죠? 지금
가로선은 지금 맞고 가로선이 맞다라는 거는 틀어짐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표시해놨는 지점에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제가 아까 전에 떨어뜨린 높이가 정확하게 한 1m 20 정도 됩니다. 4, 5번 정도 떨어뜨리더라도 틀어짐 없이 잘 나오는 게 보여졌었고요. 사용 시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기본 들어있는 배터리로 사용했을 때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10V, 12V, 5.0 배터리를 꽂게 된다면 20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레이저 중에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6배 밝기 그린 레이저들이 대부분 가장 길어봐야 8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밝기로 세 면을 모두 나오게 했을 때 기준이에요. 20시간가량 쓸 수 있다는 말은 한 이틀 정도는 충전 없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제품이 30m까지는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햇빛이 또 많이 들어오는 야외에서는 또 사용이 좀 어려웠는데 30m가 넘어가거나 햇빛이 양이 많아서 선이 잘 안 보일 경우에 보통 또 이런 수광기를 쓰십니다. HPT에서도 이렇게 수광기가 출시가 되었고 이건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수광기 모드를 쓰실 때 전원을 켜시고요. 수광기에도 이렇게 전원을 켜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선이 가도 감지를 못합니다. 수광기가. 이게 수광기 모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수광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지금은 선이 안 맞고 여기 딱 가운데 라인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요. 저기 멀리 가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보통 이게 거리가 멀어졌을 때 레이저가 잘 측정이 안 보일 때 이럴 때 쓰는 거라서 지금 여기 레이저가 대충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형광등이 강하게 비추고 있어서 선이 있다가 사라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자 지금은 안 맞고 자 이렇게 이렇게 딱 맞게 되는 지점이 오면은 요 지점이 좀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스타프에다가 수광기를 장착을 하시고요. 자 지금 레이저가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보통 거치를 해놓고 쓰시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반 지금 HPT 레이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수광기 모드를 작동을 시키셔야지만 이렇게 인지가 되고 일반 레이저도 수광기 모드, 아웃도어 라인, 그러니까 펄스 기능이 있는 제품에만 그 기능을 켰을 때 지금 반응하는 수광기거든요. 제가 오늘 이 3D HPT 제품을 만지면서 느꼈는 느낌은 3D 제품치고는 완벽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동을 했을 때 스위치 감이라든가 레이저가 나가는 거리 선명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휴대폰 충전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편리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전동공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보다 충전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배터리 자체에다가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게 될 경우 3시간 안에서 4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렇게 기계에다가 장착한 상태에서 잭에다가 꽂아서 충전했을 때는 3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이 걸렸어요. 충전 시간이 조금 긴 부분은 아쉬웠고 듀얼트 배터리를 여기 HPT 레이저에는 꽂을 수 있지만 HPT에 들어있는 이 배터리를 듀얼트 10.8이나 12V에는 장착이 안 된다는 점도 너무 아쉬웠어요. 물론 12V, 10.8V 충전기에도 충전 안 됩니다. 3D 타입의 레이저가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시중에 나와있는 3D 제품들의 라인이라든가 선의 굵기, 선명도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얼마만큼 날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너무 잘 되어 있죠. 한일공구입니다. 한일공구. HPT라는 제품도 한일공구 대표님께서 만들어낸 브랜드시거든요. 한일공구 대표님께서 공구 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고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담아서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될 법한 제품들이 있다면 자주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한일공구 대표님께서 보여드린 이 제품을 7분께나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지금 제가 주소도 여기 남겨드릴 텐데 경기도 안성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직접 오시면 뭐 디월트 공구, 미러키 공구 제가 소개해드린 레이저까지 직접 여기서 만져보고 작동을 시켜볼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사용하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또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요. 일단 사용을 다 하고 나셔서 보관을 하실 때는 배터리는 분리하시고 배터리를 완충시키셔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레이저 레벨을 쓰시더라도 전원을 켜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 지금 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평이 안 맞게 되면 이렇게 삐삐삐 소리로 알려주는데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여기 현장이 끝나고 조기로 이동을 해야 될 때 보통 이렇게 지금 추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냥 들고 이동해버립니다. 모든 레이저 레벨기에 정말 치명적인 행위거든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용을 다하고 이동을 할 때는 끄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락 장치 추가 움직이는 거를 고정시켜주는 장치로 바꾸신 상태에서 이동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같은 레이저 레벨기라도 조금 더 고장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